쌀이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대박 제발 반갑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선생님. 예, 예. 출발하기 전에 좀 예. 안전을 위해서. 아, 그럼요. 선생님, 지금 예, 예. 구명조끼를. 아, 야, 기본을 아시네. 기본이 돼야 돼. 아, 맞아요. 기본이 돼야 돼요. 저희가 이제 예. 이게 정확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여기. 아우라지. 아우라지. 아우라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아, 두 물줄기가 서로 어우러진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표준말로 아우라지. 아, 다른 말로 두물머리. 오, 두 물줄기가 어떤 물줄기예요? 이쪽에, 네. 그러니까 제가 삿대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 좌측에 보이는 강줄기가 네. 송천천. 아, 송천천? 예. 네. 우측에 보이는 네. 저 달동 이외가 네. 골지천. 골지천? 예. 네. 아. 골지천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모르죠. 네. 골지천, 저 다리 상류 80km 기점에 네. 한강의 발원지. 오! 검용소. 검용소! 갔다 왔다! 검용소를 내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80km에요 아우라지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아우, 야, 이렇게 야, 진짜. 아이, 정말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바뀌었네. 그렇죠. 검용소 물을 네. 만난 것처럼. 그렇죠. 아, 그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쫄쫄쫄 나오는 물이 이렇게 거대해진 겁니다. 야. 중간에 만나서 거대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그 길을 따라서 뗏목을 타고 한번 또 가봐야죠. 그래 볼까요? 가시. 아, 선생님. 예, 예. 야, 이 직접 이렇게 예. 이거 하나로 예. 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뭐 동력 기구가 없어요. 이거 하나로 예. 그렇지.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삿대라는 거예요. 이게 삿대예요? 예. 혹시 해 보셨나요? 안 해 봤죠. 안 해 봤겠죠. 일만 해 봤죠. 아, 그죠. 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자, 삿대를 한번 예. 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삿대를? 이게 처음에 목적으로 했으니까 한번 네. 해 보셔야죠. 네. 그렇죠. 자, 삿대는 네. 이 뗏목에 한 50cm 밖에 네. 깊이 질래 빨리 물에 부력이 있어서 나무가 이 삿대가 떠요. 그러니까 빨리 그게 관건입니다. 네. 빨리 딱 찍어서 네. 쭉 밀면 돼. 아, 수심 깊어졌네. 아, 수심 네. 엄청 깊네요. 네. 쭉 밀는 거. 간다. 네. 오. 이 느낌 쭉 밀리는 이 느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삿대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네, 속도가 관건이다. 빨리. 찌르고 밀어보세요. 밀려가죠? 짜! 이 거대한 뗏목이 밀려가는 거예요. 아, 마포까지 가려고 그러면 두 달 넘게 걸리겠네. 아. 낚시와 만나는 순간 FTV